안녕하세요, 이수미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네, 저번 시간에 대화의 내용 기억나요? 네, 집에서 외웠어요? 네, 외웠습니까? 저번 시간에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툭 하면 고장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번 기회에 새 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요. 새로 고쳐서 써야 해요. 예, 고쳐서 써야 해요. 그러니까 새 거, 예,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 산지 오래되어서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지. 수리센터에 전화해야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아저씨가 텔레비전을 고치러 집에 왔습니다. 예, 아저씨, 수리센터에 일하는 아저씨가, 집에 왔어요. 왜요? 예, 텔레비전을, 예, 고치기 위해서요. 왔어요. 자, 오늘 거기 공부할 건데,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이 부분이에요.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어제까지도 잘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그래요.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요즘 이렇게 오래된 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맞아요. 산지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것 보세요, 어머니. 우리 같은 집은 없다잖아요. 조금만 고치면 잘 나올 텐데, 새로 사는 건 말도 안 돼. 새 것만 좋아하고 아껴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일이야. 하하, 아주머니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 새로 만든 텔레비전이 안 팔려서 어떡하지요? 자, 뒤를 좀 열어봐야겠어요. 아, 여기만 손좀 보면 되겠어요. 고쳐놓으면 얼마 동안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본문의 내용이 오늘 조금 길어요. 예,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어제까지도 잘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그래요.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요즘 이렇게 오래된 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맞아요. 산지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것 보세요, 어머니. 우리 같은 집은 없다잖아요. 조금만 고치면 잘 나올 텐데. 새로 사는 건 말도 안 돼. 새 것만 좋아하고 아껴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일이야. 하하, 아주머니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 새로 만든 텔레비전이 안 팔려서 어떡하지요? 자, 뒤를 좀 열어봐야겠어요. 아, 여기만 좀 손보면 되겠어요. 고쳐놓으면 얼마 동안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었어요? 오늘은 문장이 조금 길어요. 예,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자, 어디가 고장이에요?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어요? 얘기는 어디가 고장이라고? 예, 놓지요. 말했어요. 이런 뜻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어디가 고장이라고 말하셨어요? 아니면 어디가 고장이라고 하셨지요?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물론, 자,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예. 소리는 나오는데, 자, 소리, 예.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자, 이것이 바로, 화면입니다. 자, 화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콤닌터이드. 자, 화면이 안 나와요. 따라하세요.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예.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어제까지도, 예, 어제까지, 된 홈과, 예, 어제까지도 잘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그래요. 자, 어제까지도, 콩고 번데지. 자, 어제까지도
잘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봤더니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어제까지도 태웠고 따라하세요. 눈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어제까지도 잘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그래요. 오늘 갑자기 태나오. 안 나와요. 뭐가요? 화면이 안 나와요. 소리는 콩껍 안 되지. 예, 소리는 잘 들리는데 화면이 안 보여요. 안 나와요. 이런 뜻이에요. 자, 아저씨가, 자, 아저씨는 누구예요? 이 사람, 아저씨 고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이거 까이지. 이건 뭐예요? 텔레비전. 예, TV9. 예, 텔레비전.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자, 꽤는 뭐예요? 젖의 뜻입니다. 젖. 예, 꽤 오래된 물건이군요.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자, 텔레비전에, 예, 모델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꽤 오래된 것이군요. 꽤 오래됐어요. 예, 아주 오래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꽤는 허이느테, 예, 꽤 오래됐어요. just 하고보다는, just보다는 조금, 예, 예. 자, just보다는, 이게, 꽤는, 예, just은 너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더워요. 그러면 that 너무 더워요. 꽤 더워요는 저보단 허이 못쭉 조금이에요. 그래서 꽤 더워요. 너무 더워요. 꽤 더워요. 예, 네, 알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요즘 이렇게 오래된 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옛날 이렇게 오래된 것은 뭐예요? 텔레비전이 예, 러울람, 예, 오래된 걸 닌터이 보는 사람은 콤꺼 없어요. 예, 이 텔레비전이 쩝 러우 오래됐습니다.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꽃의 타이도이 머이 도코마 꽃의 응이장 타이도이 머일라 또선 예,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예, 무엇머이? 예, 새거 사는 것이 어때요? 테너 이런 뜻이에요.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새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새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야, 예, 준석. 예, 준석은 예,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텔레비전을 새걸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쳐서 써야 해요. 그래서 생각이 캄냐오 달라요. 자, 준석이는 맞아요. 둠조이. 예, 뭐가 맞아요? 텔레비전을 예, 머이 새 걸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하고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산 지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자, 따라하세요. 산 지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예. 산 지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것 보세요, 어머니. 자, 그것 보세요. 예, 그것 보세요. 보세요, 어머니. 예, 내 말이 맞잖아요. 이거 타이도이 머이 바꿔야 해요.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같은 집은 없다잖아요. 우리 같은 집, 니으냐. 예, 우리 같은 집은 어떤 집이에요? 텔레비전이 오래된 집. 이 텔레비전을 본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런 집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집은 없다잖아요. 콤꼬마. 없다잖아요. 그랬어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 같은 집은 없다잖아요. 우리 같은 집은 없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꿔요. 예, 텔레비전을 새 걸로 바꿔요. 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어머니가 조금만 고치면 고치다. 예, 네우스어. 예, 조금만 고치면 잘 나올 텐데 새로 사는 건 곰도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노이지. 무슨 소리야, 이런 뜻이에요. 자, 새로 사는 건 말도 안 돼.
고치면 돼. 예, 이런 뜻이에요.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조금만 고치면 잘 나올 텐데 새로 사는 건 말도 안 돼. 예, 새로 사는 건 말도 안 돼. 예, 그 다음 보세요. 새 것만 좋아하고, 새 것만 할 때 만은 뭐예요? 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것만 좋아하고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일이야. 예, 큰일이야. 예, 아껴 쓸 줄 모르다. 예, 아낄 줄 모르다. 그래서 텔레비전 머이, 예, 새 것만 좋아해요. 지 머이토, 예, 새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예,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쩌는 이유 많아져서 큰일이야. 어머니가 놀란과 걱정해요. 하하, 예, 그거, 예, 웃는 거예요. 예, 자, 아저씨가 아주머니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머머기는 하지만 공부했어요. 아주머니 말씀이, 예, 노이, 예, 노이 아주머니, 예, 노이, 예, 꼬아, 예, 아주머니 말씀이, 떤옌즈, 맞아요. 당연해요. 듬쇼. 맞기는 하지만, 능마, 예, 능마. 그러면, 새로 만든 텔레비전이, 콩반, 안 팔려서, 태나오, 어떡하지요? 자, 꽁띠, 띠비, 머이. 그러니까, 텔레비전 회사는, 그럼 망해요. 예, 새로 만든 텔레비전이, 콩반드, 예, 안 팔려요. 그러면, 꽁띠, 회사가 망해요. 예, 망해요. 자, 새로 만든 텔레비전이 안 팔려서 어떡하지요? 그럼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 꿈꿔이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 뒤를 좀 열어봐야겠어요. 뒤입니다. 자, 뒤를, 여기 뒤를 좀 열어보다, 예, 뭐. 자, 열어봐야겠어요. 뒤를 좀 열어봐야겠어요. 아, 여기만 좀 손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만, 지. 여기만 손보다 뭐예요? 손을 보다 고치다. 여기서 이 응이랄라 고치다입니다. 자, 여기만 고치면, 콩꺼번디지. 문제가 없겠어요. 컴싸,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만 좀 손보면 되겠어요. 손을 보다 고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손을 보다 고치다. 손 좀 보면 되겠어요.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여기만 손 좀 보면 되겠어요. 예, 여기만 좀 손보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고쳐놓으면, 고치다, 고치면, 고쳐놓다. 예, 고쳐놓다. 어디 어디 해 놓다. 예, 책상 위에, 예, 연필을, 예, 두다, 놓다, 똑같아요. 고쳐 놓으면 얼마 동안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 얼마 동안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고치면 얼마 동안은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 아마 오래됐기 때문에 예, 계속, 예, 잘 보기는, 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렇지만, 얼마 동안, 쫑터이잔, 파울로, 예, 얼마 동안은, 괜찮아요. 머터이잔, 예, 얼마 동안은 괜찮아요. 예, 광, 뭐, 하이탕, 바탕, 싸우탕, 굼싸우,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예, 선생님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어디가 고장이라고 그랬지요?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어제까지도 잘 나오더니 오늘 갑자기 그래요.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군요. 요즘 이렇게 오래된 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새 걸로 바꾸는 게 어때요? 맞아요. 산 지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그것 보세요, 어머니. 우리 같은 집은 없다잖아요. 조금만 고치면 잘 나올 텐데, 새로 사는 건 말도 안 돼. 새 것만 좋아하고 아껴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이야. 하하, 아주머니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 새로 만든 텔레비전이 안 팔려서 어떡하죠? 자, 딜을 좀 열어봐야겠어요. 아, 여기만 손을 좀 보면 되겠어요. 고쳐놓으면 얼마 동안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었습니까? 어려워요? 예, 이해했어요? 예,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자, 이 텔레비전은 어디가 고장입니까? 고장이 어디예요? 어디가 고장이에요? 어떻게? 예, 안 나와요. 텔레비전이 어디가 고장이에요? 예, 선생님, 이 텔레비전이 어디가 고장이에요?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전혀 안 나오는 게 고장입니다. 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고장이에요. 어디요? 화면이 안 나와요. 예, 화면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언제부터 고장이 났어요?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키, 예. 언제부터 키나? 언제부터 고장이 났어요? 예, 뜨 키나? 예, 언제부터 고장이 났어요? 자, 선생님, 언제부터 고장이 났어요? 오늘 갑자기 그래요. 오늘부터 고장입니다. 예, 오늘부터 고장이에요. 어제는? 잘 나왔어요. 어제는 괜찮아요. 어제는 잘 나왔어요. 이 텔레비전은 산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네. 오래된 거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네. 준석이 어머니와 준석이의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준석이 어머니는 고쳐서 쓰고 싶어 하고 준석이는 새 걸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네, 준석이는 새 거 사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고쳐서 쓰고 싶어요. 예,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새로 삽니다. 선생님은 새로 삽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예, 예, 고쳐서 쓰면 괜찮아요. 하면 고쳐서 써요. 그리고 새 것이 더 좋아요. 하면 새 걸로 써요. 근데 고쳐 자주 고장 나면 속상해요. 예, 자주 고장 나면 속상해요. 답답해요. 예, 그래서 새 거 사는 게 어떨 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고장이 자주 나면 꿈나 짜띠엔 돈을 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새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이해가 됐어요? 예, 본문이 이해가 됐으면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첫 번째인데 자, 잉뜨 뭐뭐라고 그랬다. 자, 뭐뭐라고 하다. 예,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예, 선생님이 쌍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아, 꽁에 노일라 엠라 심비엔 눈마 콩베첸 싹 엠코일라. 그래서 꼬호일라 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엠라 심비엔 팔콤. 예, 이런 뜻입니다. 예,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지수 씨,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이 냉장고가 새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수 씨,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하고 똑같아요. 예. 예, 꼬지아오, 할라 터이지아오, 노이지, 다 노이지, 엠콩에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똑같아요. 그랬어요. 이 그러다라는 얘기는 대동사입니다. 타이틀, 동뜨 타이틀. 그래서 대동사는 여러 동사들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요? 이 냉장고가 새 거라고 그랬어요? 예, 이 냉장고 뚫라인. 예, 이 냉장고가 새 거, 뭐이? 새 거라고 그랬어요? 새 거라고 말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새 거라고 말했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아까, 아까, 런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아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인이라 종료. 똑같습니다.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말했어요. 예.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었어요. 몇 번이냐고 말했어요. 몇 번이냐고 그랬어요. 이 인이라 종료.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저 이해 못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해 못했어요. 오늘 숙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숙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꼬 노일라 예 홈나이 네, 람바이따 오늘 숙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동뜨, 아까는 자잉뜨. 예, 그래서 동사, 뭐뭐 다고 또는 야고, 라고, 자고, 그랬다, 씁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써요? 야고는 호이, 질문입니다. 질문. 라고는, 원래는 명령, 미잉라이. 명, 예, 미잉라이. 명령했습니다. 자고는 원래는 권유했습니다. 가자, 예, 가자, 영화보러 가자, 예, 디꿈디니, 같이 가자, 예, 그래서, 뭐뭐, 친구가 영화 보자고 그랬어요. 친구가 영화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음에 가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문을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라디오에서 내일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숙 씨가 언제 이사 가냐고 그랬어요. 그 일을 빨리 끝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주말에 연극을 같이 보자고 그랬다. 자, 보세요. 라디오에서 내일부터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라디오에서 뜬말말 내일부터 뚜에다. 예, 눈이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예,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눈이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건 평서문일 때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숙 씨가 언제 이사 가냐고 그랬어요. 자, 가냐고 일 때는 여기 냐고는 호이,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영숙 씨가 호이, 질문했어요. 예, 언제 키나우쥐했냐? 언제 이사 가요? 하니까 영수 씨가 언제 이사 가냐고 노이 말했습니다. 노이 예,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뭐뭐냐고라고 이건 다 뭐예요? 예, 잔티에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 직접 직접 인용인데 이것은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 알겠습니까? 예. 그 일을 빨리 끝내라고 그랬어요. 자, 끝내라고 그랬어요. 자, 빨리 끝내. 예,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끝내다 뭐예요? 예, 송디, 빨리 끝내. 예, 송디, 냥, 빨리 끝내. 그러니까, 미행라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빨리 끝내라고 말했어요. 그랬어요. 이 행렬라 중요. 똑같아요. 내가 그 친구한테 주말에 연극을 같이 보자고 말했어요. 같이 보자고 그랬어요. 같이 보자고 그랬다. 예, 이게 아마 연극 예, 포스터예요. 연극 포스터. 제목이 뭐예요? 보여요? 예, 제목이 아가씨와 건달들. 아가씨와 건달들이에요. 이 연극 재밌어요. 예,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예, 나이스요. 옛날에 아가씨와 건달들 봤어요.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친구가 연극을 같이 보자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 자, 이건 뭐예요? 띵뜨. 예, 형용사 뭐뭐 다고냐고 그랬다 쓸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 예, 형용사 띵뜨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일기예보에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내게 이 책이 어렵냐고 그랬다. 일기예보에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그랬어요. 춥다 라틴 뜨 예, 형용사예요. 그래서 추워진다고 그랬어요.
일기예보에서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뉴스를 보니까 오늘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고 그랬어요. 한국에. 오늘이 한국은 2005년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입니다. 오늘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고 그랬어요. 뜨 또이 밤부터 눈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보세요. 친구가 나에게 이 책이 어렵냐고 질문했어요. 어렵냐고 그랬어요. 친구가 이 책이 어렵냐고 물었어요. 어렵다 라틴 뜻. 그래서 어렵냐고 그랬어요. 씁니다. 친구가 나에게 여자친구가 이쁘냐고 그랬어요. 여자친구가 예쁘냐고 그랬어요. 예쁘냐고 질문했어요. 예쁘냐고 물었어요. 예쁘다 띤뜻. 그래서 예쁘냐고 물었어요. 그랬어요. 똑같아요. 자, 그다음 보세요. 띤뜻 하이라 동뜻 뭐뭐 더니 뭐뭐 더니 락과 흐 과거에 씁니다. 그러더니 씁니다. 어렵진 않은데요. 예문 들어보세요. 어제는 정말 덥더니 오늘은 좀 시원해졌어요. 둘이 싸우더니 말도 안 해요. 동생이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더니 급히 나갔어요. 자, 보세요. 어제는 정말 덥더니, 어제는 전 너무 덥더니, 오늘은 좀 맞아. 시원해졌어요. 쩌는 맛? 시원해졌어요. 어제는 덥더니, 어제 라 홈과 락과 흐, 과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덥더니, 홈날 날 쩌는 맛? 더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뜻이에요. 자, 둘이 싸우더니, 말도 안 해요. 자, 둘이 친구입니다. 친구들이 땡녀, 땡녀 싸우다. 둘이 싸우더니 콤노이드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친구가 싸우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 보세요. 동생이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더니 급히 나갔어요. 빨리 나갔어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더니 빨리 나갔어요. 뭐뭐 하더니 씁니다. 비주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한국말을 잘하더니 한국말을 어제는 한국말을 잘하더니 오늘은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말을 잘하더니 오늘은 잘 못해요. 자, 반도의 반대로. 어제는 한국말을 못하더니 오늘은 잘해요. 오늘은 잘해요. 쓸수 있습니다. 또는 작년에는 한국의 겨울이 춥더니 작년에는 한국의 겨울이 춥더니 올해는 안 추워요. 올해는 안 추워요. 쓸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이더니, 자, 이더니 할때 앞에는 뭐예요? 명사입니다. 자잉뜨, 명사가 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전에는 이곳이 학교더니 지금은 아파트입니다. 작년엔 내 생일이 토요일이더니 올해는 일요일이다. 보세요. 전에는 뭐예요? 쯧, 전에는 이곳이 학교더니 학교는 뭐예요? 자잉뜨 명사예요. 학교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아파트입니다. 베트남에도 아파트 많아요. 그죠? 점점 많아져요. 한국에는 아파트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곳이 학교더니 지금은 아파트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작년에는 내 생일이 토요일이더니 올해는 일요일이다. 자, 작년에는 토요일이더니 올해는 일요일이다.
쓸 수 있어요. 예, 뭐뭐더니, 또는 쟁, 예, 쟁뜨.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 장, 어, 또는, 어, 예문 어떤 거 만들 수 있어요? 예. 또는, 뭐, 어제는, 어제는, 예. 이것이, 예, 연필이더니, 예, 연필이더니, 예,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예, 뭐, 볼펜으로 바뀌었어요. 쓸 수 있어요. 볼펜으로, 예, 바뀌었어요. 쟁띠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이 겨울이더니, 예, 지금, 작년에는, 예,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거, 한국은, 예, 한국은 겨울이더니, 예, 한국은 겨울이더니, 뭐, 호주나 이런 데는, 예, 계절이, 예, 달라요. 계절이 달라요. 예, 뭐, 여름입니다. 호주는 여름입니다. 근데, 더니는, 예, 이 더니는, 예, 뭐뭐 하더니, 이런 얘기는, 과거의 띠뚝, 행동, 행동 띠뚝, 행동의 지속적일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쟁띠에 많이 안 써요. 띵뚜, 하일라 동뚜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예쁘더니, 뭐, 요즘에는 미워졌어요. 쓸 수 있어요. 뭐, 전에는 예쁘더니, 요즘에는 미워졌어요. 예. 그리고 뭐, 전에는 이곳이, 예, 전에는 이곳이 뭐, 방이더니, 예, 방이더니, 지금은 뭐, 거실입니다. 예, 지금은 거실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띵뜨, 하야, 동뜨, 예스, 중, 니우,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것 보세요. 자, 그것 보세요. 이건 얘기 뭐예요? 보세요, 러닝토이. 그것 보세요. 그것 보세요는, 있기엔, 의견이나, 예, 생각. 예, 생각이 내 말이 맞잖아요. 내 말이 맞을 때, 쓰죽, 밑에 나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그것 보세요. 내 말이 맞잖아요. 쓸 때 씁니다.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것 보세요. 추우니까 옷을 더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시험 점수가 너무 나빠요. 그것 보세요. 공부를 안 하니 그렇지요. 오늘 음악회는 정말 좋았어. 그것 봐. 내가 좋을 거라고 했지? 자, 그것 봐. 이럴 때 내가 그렇게 했잖아. 예, 이럴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엠깜 터일라 빗감 라인조. 예,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추우니까 옷을 더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이 맞잖아요. 이럴 때 씁니다. 자, 보세요. 시험 점수가 너무 나빠요. 겜과 너무 나빠요. 그것 보세요. 떤니즈 당연하지요. 엠 노이조 말했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 그렇지요. 예, 콩합 짬지 공부를 안 하니 떤니즈 당연하지요. 이럴 때 씁니다. 자, 오늘 음악회는 정말 좋았어. 자, 이것이 바로 예, 음악회입니다. 음악회. 자, 따라하세요. 음악회. 음악회. 예, 음악회입니다. 오늘 음악회는 정말 좋았어. 그것 봐. 내가 좋을 거라고 말했지? 내가 좋을 거라고 했잖아.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 음악회예요. 여러분들 음악회에, 자주 가요? 예, 자주 가요? 예, 선생님은 베트남에 있을 때 음악회에 자주 갔어요. 예, 음악회에 자주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예, 한국은 음악회 갈 때 돈도 베트남보다 더 비싸요. 예, 베트남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자주 못 가요. 그런데 음악회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예, 가고 싶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자잉뜨 뭐뭐와 같은 자잉뜨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뭐뭐와 같은 겨울과 같은 예. 예, 겨울 같은 뭐 느낌. 겨울 같은 깜터이. 예, 겨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겨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오늘이 봄입니다. 예, 요즘 봄입니다. 예, 뭐 수원조이. 근데 깜터일라 뉴
예, 무어동. 그 겨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타이티에 설레놈. 라잇, 셋과.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예, 저 사람은 남자 같은 느낌이에요. 예, 랭키야. 예, 저 사람은 예, 여자인데 남자 같은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외국 학생들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영숙 씨 같은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은 외국 학생들. 자, 우리 같은 외국 학생들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은, 외국 학생들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보통 외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먹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김치 좋아해요. 그래서 김치 매워요. 근데 김치가 매운데도 잘 먹어요. 그런데 보통 미국 사람 또는 유럽 사람은 그런 미국 사람 같은 외국 사람들은 보통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바보 같은 생각.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야. 어떤 생각? 비주.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안 돼.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에 갈 수 없어. 또는 열심히 공부해도 한국어가 늘지 않아.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한국어가 떤일지 당연히 늘어요. 당연히 늘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 행복해질 수 없어.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항상 슬퍼. 이렇게 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어요. 행복은 또 잉어이. 사람마다 다른데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영수 씨 같은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뭐뭐와 같은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영수 씨 같은 사람을 저희 듀오 소개해 주세요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딸기 같은 과일을 좋아해요. 딸기 같은 과일을 좋아해요. 딸기 같은 과일을 좋아해요. 저는 베트남 같은 나라를 좋아해요. 베트남 같은 나라를 좋아해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일곱 번째입니다. 자, 손을 보다는 얘기는 원래 손은 뭐예요? 이것이 손이에요. 손을 보다는 얘기는 뭐, 원래는, 손을 보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손을 보다 의미가 확장되어서 씁니다. 손을 보다는 얘기는 고치다, 타이도이, 바꾸다, 쓰어.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이 기계는 고장입니다. 손을 봐야 해요. 제 차도 좀 손 봐주세요. 세탁기가 잘 안 되는데 손 좀 봐주실래요? 보세요. 손을 보다. 이 기계는, 이 기계는 고장입니다. 손을 봐야 해요. 이 응일라지. 고쳐야 해요. 고쳐야 해요. 하고 비슷합니다. 고치다. 고쳐야 해요. 손을 봐야 해요. 파이, 쓰어. 고쳐야 합니다. 쓰어? 할래, 쓰어. 꼭 준비해?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제 차도 좀 손 봐주세요. 제 차도 좀 봐주세요. 제 차도 좀, 어디가 고장인지. 어디가 고장인지 봐주세요. 쓸 수 있습니다. 자, 세탁기가 잘 안 되는데, 손 좀 봐 주실래요? 좀 어디가 고장인지 봐 주실래요? 고쳐 주실래요?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하세요. 손을 보다. 고치다. 손 좀 봐 주세요. 따라 하세요. 손 좀 봐 주세요.
고쳐주세요. 예, 그럴 때 씁니다. 자, 그럼 연습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습. 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가 뭐예요? 노이즈, 무슨 소리야? 하고 비슷해요. 말도 안 돼, 콤 노이즈, 말도 안 돼. 예,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야 하고 비슷해요.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벌써 노이즈 뭐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직접, 예, 직접 인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 간짠, 예, 잔티에 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뭐 다고 그랬다. 뭐뭐 냐고 그랬다. 뭐뭐 자고 그랬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빨리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영화 보자고 그랬어요. 자고, 라고, 냐고. 예, 달라요. 자, 예문을 선생님이 같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자, 연습 문제를 확인해 보세요. 책은 176쪽이에요. 176쪽 못잠바이싸오. 예, 확인해 보세요. 자, 내 여동생이에요.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수리센터가 몇 번입니까? 수리센터가 몇 번이냐고 그랬어요. 창문 좀 여세요. 창문 좀 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 여동생이에요. 네, 이건 빈틈. 예, 그래서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동생이라고, 이거는 뭐예요? 자, 예, 쟁뜨,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노이조이 말했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예, 이것도 뭐예요? 예, 누이 빈트엉. 예,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예, 평서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잔티에바. 예, 간접 인용할 때는 방송국에서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예, 방송국에서, 예, 따라하세요. 방송국에서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예, 방송국에서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흰, 까잉. 예, 방송국은 뭐예요? 배떼배, 뭐, 배떼배. 예, 이런 거 방송국이에요. 한국은 방송국이 KBS 또는 MBC, SBS, 이렇게 방송국이 세 개 있어요. 예,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수리센터가 몇 번입니까? 이거 뭐예요? 예, 질문입니다. 예, 호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뭐냐고 그랬다 써야 돼요. 그죠? 뭐뭐냐고 그랬다. 수리센터가 몇 번이냐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따라하세요. 수리센터가 몇 번이냐고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창문 좀 여세요. 창문 좀 열다. 예, 뭐, 예, 예, 창문을 열다. 뭐의 뜻입니다. 열다. 이 열다는 뭐예요? 유행라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열라고 그랬다. 열라고 그랬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아까는 밖이 조용했다. 지금은 시끄럽다. 조용하다 할라. 아, 예. 시끄럽다 할라. on out. 네, 응억 라인. 반대말입니다. 자, 아까는 조용하더니 지금은 시끄러워요. 뭐뭐 하더니. 예, 아까는 조용하더니 보이죠? 타이도 테나오 on out. 예, 시끄러워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과 흐 과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문을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어제는 날씨가 추웠다. 오늘은 따뜻하다. 어제는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따뜻해요. 할머니가 건강하셨다. 요즘은 편찮으시다. 할머니가 건강하시더니 요즘은 편찮으세요. 겨울에는 6시면 어두워졌다. 요즘은 8시인데도 밝다. 겨울에는 6시면 어두워지더니 요즘은 8시인데도 밝아요. 뭐뭐 하더니 여기에서는 뭐예요? 예, 하이까 하이꺼 두 개의 문장이 응억라이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날씨가
예, Z과 추웠다. 오늘은 따뜻하다. 예, 어제는 날씨가 춥더니 오늘은 따뜻해요. 할머니가 쾌 건강하셨다. 요즘은 아프시다. 예, 아프시다. 아파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건강하시더니 응업라이. 요즘은 편찮으시다. 자, 아프다라는 얘기는 원래 예, 아프다라는 얘기는 편찮으시다. 편찮으시다는 얘기는 예, 수중조 응을런. 예, 그래서 예, 할머니나 선생님 이렇게 높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편찮으시다. 이 응을라 예,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겨울에는 6시면 어두워졌다. 예, 겨울에는 해가 짧아요. 예, 그래서 6시면 어두워져요. 요즘은 여름에는 8시인데도 쌩 밝다. 예, 해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해가 길어졌다. 그래서 겨울에는 6시면 어두워지더니 요즘은 8시인데도 밝아요. 예, 두 개가 반대예요. 반대예요. 자, 그다음 연습 문제 보세요. 자, 그다음 이어서 하는 거예요. 뭐뭐 하더니 자. 어제는 길이 복잡했다. 오늘은 괜찮다. 어제는 길이 복잡하더니 오늘은 괜찮아요. 동생이 많이 놀았다. 시험을 못 봤다. 동생이 많이 놀더니 시험을 못 봤어요. 친구가 음식 만들기를 좋아했다. 요리사가 되었다. 친구가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더니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담배를 끊었다. 술도 끊었다. 그분이 담배를 끊더니 술도 끊었어요. 자 보세요. 두 개가 예, 반대라 그랬습니다. 길이 복잡하다, 푹다. 근데 오늘은 곰싸워 괜찮다. 어제는 길이 복잡하더니 오늘은 괜찮아요. 자, 동생이 많이 놀더니 시험을 못 봤어요. 그것 보세요. 많이 놀더니 시험을 못 봤죠. 떤니엔즈 당연하지요. 이런 뜻이에요. 자, 친구가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더니 요리사가 되었다. 예, 요리사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담배를 끊더니 예, 술도 끊었다. 예, 끊다. 술을 끊다. 술을 마시지 않다. 담배를 끊다. 담배를 피우지 않다입니다. 스탑. 그만하다. 끝나다. 예, 그만하다. 그래서 끊었다 씁니다. 따라하세요. 담배를 끊다. 술을 끊다. 예, 담배를 끊더니 술도 끊었다. 예, 담배를 끊더니 술도 끊었다. 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더니를 써서 대답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아직도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예, 더니를 써서 잘라 대답해 보세요. 자,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아직도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까는 바람이 불더니 지금은 안 불어요. 식당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네, 조금 전까지는 사람이 많더니 지금은 한가해요. 영미가 어렸을 때도 키가 컸어요? 아니요. 영미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더니 지금은 큰 편이에요. 작년에도 올해처럼 반바지가 유행이었어요? 아니요. 작년에는 치마가 유행이더니 올해는 반바지가 유행이네요. 자, 두 개가 반대일 듯 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더니 지금은 안 불어요. 또는 조금 전까지 사람이 많더니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이 한가해요. 씁니다. 따라하세요. 한가해요. 한가해요. 꽃 더 이상 시간이 있어요. 할 때 한가해요. 써요. 그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요. 근데 지금은 콩니응얼. 사람이 많이 없어요. 한가해요. 씁니다. 자, 한가해요. 한가해는, 한가해요는 사람이나 또는 시간. 예,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자, 영미가 어렸을 때는 키가 작더니 지금은 큰 편이에요. 자, 작년에는 치마가 유행이더니 올해는 예, 반바지가 유행이에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도 수리센터에 전화해서 무엇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 예, 자, 이틱 설명해 보세요. 자,
수리센터에 전화를 하면 보세요. 예, 거기 수리센터지요? 예, 수리센터 맞아요?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잘 되더니 오늘은 화면이 켜지질 않아요. 예, 화면이 켜지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리센터에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기사, 예,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예, 수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치는 사람, 수리하다, 고치다 똑같아요. 수리하다, 고치다 똑같아요. 자, 고치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과의 전화. 자, 보세요.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예,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온다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네, 어제까지는 괜찮더니 오늘부터 안 돼요. 어제까지는 괜찮더니 오늘부터 안 돼요. 네, 곧 가겠습니다. 주소가 봉천동 1667번지라고 하셨지요?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콤건 이거 필요 없네요. 자, 그래서 예, 주소가 예, 봉천동이라고 하셨지요? 봉천동이라고 그랬죠? 봉천동은 예, 땐나 예, 이름입니다. 예, 랑 예, 예, 그 동네 이름이에요. 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그러지 오늘 했던 거 집에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많이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